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하여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해선까지 이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12월 개통 예정에 있는 GTX A 노선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 교통의 최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고요. 역세권 개발과 함께 마녀세대 신도시급 뉴타운이 조성 중에 있는 대공역 두산이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된 새 아파트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요. 교통, 학군, 공원, 그리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이 모두를 두루 갖추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대공역 두산이부 아파트는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05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높이 규모로 총 69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기로는 15평과 19평 투룸 구조 두 가지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19평과 15평 투룸 구조 모두를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는 능곡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는 초품화 단지이며, 인근에는 또 능곡중학교와 능곡고등학교 등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우수한 학군이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으로는 GS슈퍼가 위치해 있으며, 도보거리에는 능곡시장이,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대형식자재마트 등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화정역과 행신역 역세권 중심상권이 위치해 있어 병원, 은행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가 있고, 관공서 또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교통환경으로는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위치한 대공역과 능곡역을 통해서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그리고 12월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까지 이 모두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제1과 2 자유로가 해당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평택 파주 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IC 진입 또한 매우 편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살펴봐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및 분양가 문의는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